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탐스러운 해바라기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늘 유난히 작다 종이 13, 13cm 정사각형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스킹 테이프도 잘 붙여주세요. 그럼 스케치. 자,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 먼저 그릴게요. 202번. 자, 동그라미 그릴 건데, 일단, 요 가운데가 또 어딘가, 요것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요렇게 대각선을 요렇게 그어봐. 지금 또 자대고 또 긋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요렇게 살포시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그었을 때 교차하는, 여기 딱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바로 가운데가 되는데, 얼추, 얼추.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되죠. 자,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맞았나? 약간 이쪽으로 간것 같은데. 인간이기에 완벽하게 정중앙에는 어려울 수 있다. 됐고요. 꽃잎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그릴게요. 일단 가운데 쪽에 끝에 약간 뾰족? 뭐 크기는 다양하게 조금 더 여기 닿아도 되고 삐져나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요렇게 요쪽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그 느낌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이렇게 겹치게 약간 더 가는 애도 있고 약간 도톰한 애도 있고 그런 느낌 약간 띄어서 가보자. 여기로 약간 띄어서 간다는 것은 그렇지. 여기 밑으로 깔리는 아이가 있다. 밑에 꽃잎. 요쪽도 약간 띌까? 약간 띄어서 그려주고. 그렇지. 요 밑에 깔렸네. 밑에 있는 꽃잎이다. 요렇게 그려주고. 또. 그 다음 요쪽도, 여기서 이렇게 갈까? 요렇게 가지고. 여기 또 깔릴까? 밑으로. 뭐, 상관없어요.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여기도 자 여기 밑으로 여긴 비슷하게 여기 밑으로 가고 요걸로 갈게요. 그럼 일단은 위쪽 꽃잎은 다 그린 거야. 그럼 밑에 꽃잎도 너무 가운데다 그리면은 또 어색해. 가운데도 있지만 살짝 이렇게 옆쪽으로 치우친 애들 요런 게 자연스럽죠. 요렇게 가끔씩 가운데도 오자. 가운데도 와주고, 옆으로도 살짝쿵 가주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보면서, 여기도, 가운데로 와야지. 좋아요. 여기도 그냥 가운데. 여기는 그릴까 말까? 요쪽도,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서운해 할수 있어. 요쪽 밑에 꽃잎. 여기도 살짝쿵 주고, 요쪽에도 하나 더 줘본다. 좀 가늘게. 요때 그렇지요. 우리 크기 가늘게도 하고 두껍게도 하고 자연스럽게 다 똑같은 크기 모양 안 돼요. 너무 어색하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다 됐네요, 벌써. 그렇다면 색칠. 먼저 202번으로 위쪽 꽃잎 그냥 다 색칠할게요. 위쪽 꽃잎으로 색칠 다 해준다. 정성스럽게. 그렇지. 오늘 꽃잎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바라기 그림은 부자 되는 그림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요. 신경 써서 좀 그리세요. 네. 요것도 색칠하자. 여기도 이렇게 위쪽 꽃잎은 다 칠했다. 그러면 이번엔 요 색깔로 먼저 204번으로 자, 요 안쪽부터 요렇게 칠하는 거죠. 안쪽에서 약간 긴 선을 돌리고도 하고 짧은 선도 가고 자연스럽게 요런 거 표현. 요것이 바로 무엇이냐? 해바라기 보면은 꽃잎에 이렇게 결결이 있거든요. 결결이 있죠. 요거 표현이에요, 지금. 툭툭 약간 왔다 갔다 해주기도 하고, 조금 길게 빼주기도 하고. 자, 요때 꽃잎 불, 요렇게 미리 위아래 요렇게 나눠 놓는 거죠. 자, 아래쪽 꽃잎 요렇게 조금 더 진하게.
위쪽으로 많이 색칠. 여기도 여기였나? 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요렇게. 자, 여기가 밑에 꽃잎이구나. 먼저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고. 자, 여기는 튀어나온 위쪽 꽃잎이네. 그럼 요쪽만 요렇게. 여기도 대충 요렇게 겹칠까? 요 정도로 해주고 결결이 느껴지도록 여기는 여기가 튀어나왔었나? 여기가 요렇게 튀어나온 꽃잎. 그럼 요쪽으로 요렇게 여기도 여기가 튀어나왔나? 그렇지. 헷갈리죠. 내가 그려놓은 거, 이제 헷갈린다. 괜찮아요. 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위쪽으로 넣고 싶으면 위에 넣고, 그럼 되죠. 네. 밑에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밑에였던 것 같다. 여기도 여기가 밑에였던 것 같은데, 그냥 요걸로, 그러면 요걸로 갈게요, 그냥. 여기가 밑이다. 이 아이가 밑으로 가는 거. 바뀌었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자. 위아래 느낌만 나면 된다. 그렇지. 위 꽃잎, 밑에 꽃잎, 깔린 꽃잎, 그 느낌만 나면 된다는 거. 자, 결결이 조금 더 표현해 주시고요. 결결결. 그러면 이번에는 요 색깔, 요것은 250번이죠. 250번으로도 여기 안쪽으로 톡톡 조금씩 눌러주고, 얘는 짧게 결결이 가지 말고,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쪽만 요런 데다 조금씩 쓰는 거예요. 툭툭. 있구나. 이 색도 있다. 이 색도 썼다. 내가 이 색도 써줬어. 그 느낌으로 살포시 해준 다음에 밑에 꽃잎은 요 색깔 깔아요. 네, 밑에 꽃잎. 자, 요때 꽃잎 조금 조심하자. 자, 다칠하지 않는다. 요렇게. 끝에까지는 안 칠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다른 색깔 쓸 거니까 노랑 쓸 거예요. 끝부분은 남겨놓고 전부 색칠. 지금 색칠할 때 자, 이렇게 딱 테두리는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선선선선선 요것도 괜찮네. 요결 때문에 이미 결 느낌을 내주는 거지. 진작에 얘기해 줄 걸. 지금이라도. 자, 몇개안 남았어도 자 이렇게 한번 테두리 해주고 결결결. 그 느낌 선선선선. 줘보세요. 자, 다시 202번으로 결결결이니까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살짝 그 느낌. 위에 색칠해주고 위에서 결결결 해도 되고 편안한 쪽으로. 색감은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것만 하면 되죠. 안에서 바깥도 괜찮고 뭐 바깥에서 안도 괜찮고 편안한 쪽으로 이때 꽃잎도 한 번씩 잘 봐주면서 꽃잎 모양 밑에 꽃잎까지 됐죠. 커지네. 얘또 커지네. 아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권이 커지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깔, 요거, 2호 3번으로, 자, 요쪽, 여기 사이사이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딱 맺히는 부분, 요렇게 따라가 주면서, 여기. 한번더 주는 거죠. 정확하게. 요렇게, 여기도. 일단 이렇게 밑에 부분 꽃잎 밑에 쪽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간다. 여기는 여기로 뽕. 그렇지. 요쪽은 조금 덜 쓰는 거이 색깔을. 그 다음에 요번데도 살포시 이제 요쪽만 요쪽은 약간 밝게 놔둬야 된다.
그거 신경 써주면서 요렇게 요 색깔로 밑에 쪼꼬님 여기 한번 더 봐요. 툭툭. 매끄럽게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쭉. 저는 약간 툭툭 느낌으로 그렇게 줄게요. 밑에 부분 요런데 요렇게 해서 꽃잎을 더 살리는 거지. 꽃잎 더 살리기. 요렇게 들어간 부분은 미리미리 긁어주자. 내 꽃잎 예쁘게. 여기도 요쪽으로 조금 더 많이. 꽃잎 밑으로, 요 꽃잎 밑으로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요쪽에, 여기는 요쪽으로. 여기는 요쪽이 많이 생겼지. 이쪽은 또. 요 차이 지금. 요쪽은 여기, 이렇게. 자, 요 차이까지 다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아까 어디가, 여기도 나누자. 여기로 살포시 모르겠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나눠주는 거죠. 여기가 밑이었나? 여기가 밑이었나? 아유, 헷갈리, 헷갈리. 밝음이 있어요. 이렇게 꽃잎에 우리가 정성을 많이 넣는다. 243번으로 밝음 쪽. 자, 꽃잎의 왼쪽 툭툭 쭉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툭툭 끊어서 요런데, 여기도 요쪽으로만 살포시 주는 거죠. 여기 툭툭. 여기도 여기 겹치자. 겹치는 부분, 여기 툭 해서 밝게. 그럼 더 확실하다. 그러면서 여기도 약간 선 느낌. 여기도 툭이죠. 여기 올라왔네. 위에 꽃잎 툭 해주고, 바깥쪽도 툭 해서 밝음이 좀 써주고. 여기는 써야 돼요. 조금만. 여기도 겹친다. 여기가 살포시 위다. 이쪽이 위. 위쪽인 부분에 써주고, 결결, 결결이도 해주면 좋지. 여기, 여기 겹쳤어. 툭 위로. 여기 툭 위로. 이제 확실하다. 어디가 위인지. 아유, 편해. 요거죠. 툭. 결결이. 툭. 됐어요. 밝음은 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 먼저 여기 갈게요, 이제. 요게 C 부분. 자, 요거 238번으로. 먼저 색칠.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 근데 쭉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지금 끊어, 끊어. 요렇게 가요. 끊어, 끊어 갔다, 일부러. 끊어, 끊어 가면서. 안은 다 색칠. 해주고, 그 다음에 236번으로 어두운 쪽, 여기 밑에요. 여기 툭툭 가면서, 오른쪽, 좀 오른쪽하고, 여기 밑에는 조금 두껍게. 자, 도톰한 또 우리 여기 입체감, 입체감을 위해서 해준 다음에, 점점이로. C 부분은 점점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이, 요쪽도 요 색깔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죠? 조금만. 요때, 여기 우리 꽃잎하고 딱 떨어지자. 약간 이렇게 꽃잎 바깥으로 찍어도 돼. 더 자연스러워요. 일부러 꽃잎 바깥쪽으로 살포시 나가준다. 이런 거. 여기 또 이렇게. 또 밑에 가는 부분들, 요런 부분으로 이렇게. 툭툭. 조금씩 나가주는 거죠. 점점이가, 꽃잎 쪽으로도 약간 점을 찍어주는 거 자연스러우라고. 그 다음에 여기 C 부분 보면 정말 굉장해. 요 안으로도 쏙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번엔 요쪽으로 요렇게 먼저 해주고 동그라미 다 따라갈 필요 없고 요 주변으로 점점이 점점이 요 안으로 한번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요 안으로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이 또 이렇게 해준다. 색감 조금 더 써봐요. 요거 204번으로 요런 데다가 아우 좋아.
써주세요. 여기 도넛의 윗부분, 도넛 같네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콩콩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아주 밝은 색깔 있잖아. 요걸로 왼쪽 여기만 몇 개만 써준다. 요거 콩콩 툭툭툭 툭툭. 와우, 입체감 확실하다. 그 다음에 또 보자. 욕심 약간 요 색깔 더 들어가도 예쁠 것 같은데. 나는 요 색깔 204번으로 조금 힘줄 부분들,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그럼 어디겠어? 당연히 위쪽 꽃잎분, 그치? 꽃잎분, 분들, 그렇지. 존중해드리자. 위쪽 꽃잎분들 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위쪽만, 어디가 위였더라? 여기 이렇게. 됐어, 됐어. 드디어 바탕의 시간. 저 원래 바탕, 이거 잘 색칠 안 하잖아요. 귀찮아서. 오늘은 한다. 지금 요렇게만 해도 예쁘긴 한데, 오늘은 배경까지. 저는 배경색으로 255번 준비했어요. 자, 먼저 테두리 쭉 한번 따라가 주고. 요거 색깔은 또 하고 싶은 색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색깔이나 웬만하면 또 어울릴 것 같거든요. 요거 우리 해바라기 하고 웬만하면은 색깔이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 일단 요렇게 테두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힘든 작업 들어가야죠. 자, 요거 우리 해바라기 꽃잎 주변을, 자, 조심조심 한번 테두리 다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요때 조금 두껍게 따라가세요. 요렇게 두껍게 해놔야지 나중에 색칠하기 편하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지금은 가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테두리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요때 꽃잎 모양도 예쁘게 신경 써 주시면서. 자, 테두리 다 따라가셨어요? 왜 예쁘지? 요렇게 해놨는데도 예쁘네? 그렇지만 우린 다 색칠. 자, 안 들어가게 조심. 요런 데는 아이 미리, 그렇지, 들어갔으면 뭐 이렇게 긁어내시면서. 네, 또 우리 손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방금 보셨잖아요. 속상해, 살짝은 속상하겠지만 긁어내면 되니까. 자, 그래도 집중해서. 자, 배경 색깔, 우리 바탕 색깔 전부 메꿔주세요. 영차, 영차. 제가 왜 조그맣게 하셨는지 알겠죠? 네. 영차, 영차, 힘내서. 네, 색칠. 애쓰셨어요. 가루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필요하다. 면봉. 일단 가장자리 부분 한번 문질문질. 그래야 나중에 마스킹 테이프 띄워냈을 때 깔끔하니까. 한번 문질문질 테두리 쪽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칠은 했으나 약간 하얀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부분에 문질문질 또 해주고. 여기 건더기 잡아내세요. 네, 건더기 찌꺼기 이런 거 좀 잡아주고. 요거로 또 문질문질 해도 되고. 자, 좀 깔끔하게. 요런 데는 정말 조심. 됐어, 됐어. 그 다음, 나의 꽃잎이 좀 아까보다 많이 안 이뻐진 것 같아. 그래서 꽃잎 정비.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고칠 수 있어요. 2, 4, 3번으로. 자, 이런 부분 꽃잎 한 번 더 툭 깔끔. 자, 한 번 툭. 요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바탕색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면서. 툭툭. 보면서, 요런데.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따라가기, 한 번 더. 자, 보라색 안 묻게 조심, 조심.
요렇게 여기는 너무 보라가 들어왔어. 다시 봐야 되겠다. 여기. 여기는 다시 한번 이쪽 더 진하게 한번 툭툭 잡아도 괜찮네요. 됐죠? 그 다음 우리 요 색깔 안 썼잖아. 요 색깔로 그림자. 자, 그림자 갈게요. 네, 꽃잎의 그림자. 지금도 예쁘지만 자, 요쪽으로 요 꽃잎 모양 따라서 요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 그림자 너무 크지 않게 여기도 요 밑에 여기도 요 그림자 따라서 요 꽃잎 그림자. 아, 요 그림자 때문에 우리 거 꽃잎이 또 들어간다. 꽃잎에. 자, 긁어야죠. 여기도 좋죠. 예뻐요. 여기도 요렇게 힘들지만 여기는 여기 다 따라가야 돼.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 한번 이렇게 와주고 여기는 이번엔 이쪽 이번엔 요쪽 이번엔 요쪽으로 여기 그렇죠. 요쪽 밑으로 여기 확실히 나의 해바라기가 더 도드라지죠. 해바라기 살리기 운동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밑으로 이렇게 준다. 요쪽까지만. 이 건더기 또 건더기 치워주시고요. 짠. 본다. 또 어색한 부분이 있나 없나. 나의 꽃잎 조금 안 이쁜 부분들 긁어낼 부분 지금 긁어내시고요. 조금 더 손볼 부분 지금 손봐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스킹 테이프 띄는 시간. 너무 예뻐서 놀라실 거예요. 자, 조심조심해서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항공샷 해바라기 완성! 오늘 그린 해바라기는 꼭 전시해 두세요. 부자 되게!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우리 친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